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드 에디터 안지현입니다. 오늘은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님의 연구실에 나와 있는데요. 직접 기생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표본을 준비하셨는데요. 아, 예, 뭐. 네. 네,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기생충에 네.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기생충이 그러니까 뭐 비주얼이 좀, 그러니까 비주얼이 좀 되는 것만 좀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뭐 안 되고 뭐 3cm짜리 봐서 뭐 합니까? 역시 이런 걸 봐야죠. 이게 바로 이제 28세 남자에서 발견한 이제 그거 기생충의 왕 회충입니다. 회충. 네. 아. 이거 이제 한 마리가 나온 거고요. 이게 담도로 들어갔다가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장에 있는데 한 마리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담도로 나왔다가 이제 걸린 그런 기생 최후를 맞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몇십 마리 들어있는 수도 있어요. 몇십 마리. 이게 원래 한 30마리 됐는데,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한 마리씩 이렇게 드리고 그랬더니 지금. 분양하셨군요. 예, 그렇죠. 지금 한 열댓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탈북자 같은 분들이 기생충에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회충이고요. 편충은 너무 작아서 그냥 저렇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음식 찌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게 항문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어 나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몸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3m 정도 되는 기생충이 있다가 얘가 이제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마디를 하나씩 떼어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촌충이라고 하는 그 네. 기생충이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인터넷 같은 데 물어보면 이제 뭐 구충제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디지토마 약을 먹어야 돼요. 네.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사진을 찍던가 이걸 직접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혹시 모르더라도 디지토마 약을 주세요. 네. 이렇게 기생충학자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약국 가서 회충약을 계속 드시면 뭐 한 계속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종류는 아니고 좀 다른 종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 간 같은 걸 먹고 걸리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생선 회를 먹고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연이 좀 있는 기생충입니다. 이거는 6m짜리예요. 6m. 6m인데 이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분이 이 몸속에 이게 이걸 지니고 있었는데 이걸 모른 채 그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설사를 일주일간 했는데 아. 얘가 그 바람에 얼떨결에 떨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 잘못이 없이 네. 그냥 최후를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상한 걸 먹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자. 뭐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네요. 교수님 근데 그때 네. 생선은 민물회겠죠? 그 생선은 그 사실 그 민물회 맞습니다. 네. 네. 예. 송어회 같은 거 드셨습니다. 아, 네. 송어회. 그렇다고 송어회를 뭐 안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예. 송어회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만 명 중에 한 명 이하로 확률도 낮은 데다가 그리고 이게 약 먹으면 디스토마 약 먹으면 금방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송어회를 멀리 한다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이 큰 거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뱀을 먹고 걸리는 기생충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이거는 뱃속에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게 모으리 같은 게 있어갖고, 네. 이제 봤던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왜 얘가 이제 뱃속으로 갔냐면, 배로 갔냐면, 이게 사람이 이제 종숙주가 아니어서, 사람에서는 짝짓기를 못해서 도망가려고 여기저기 쑤시다가 그냥 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징그럽고 뭐 이렇잖아요. 네. 예. 그래도 얘 또 이 몸부림, 안간힘, 얘 탈출하려고 하는 그 정신 이런 거를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바로 뱀을, 그거죠. 뱀을 날로 먹고 이렇게 네, 과거에 네. 생존훈련이라고 막 산에다가 막 떨어뜨려 놓고 부대까지 오라고 하다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뱀 먹고 이거 많이 걸렸고요. 제일 마음 아픈 게 어떤 분은 수술을 했는데 이게 몸에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그게 6번 수술을 그분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판결까지 법원까지 가서 이제 뭐 공으로 인한 아. 거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 이게 진짜 그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직업상 부대원으로 근무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 진짜 그럼 안타까운. 뱀을 익혀서 먹으면 상관은 없겠네요. 익혀서 먹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산에서 이렇게 불 같은 거를 하기 어렵고 네. 산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까 그 돼지간도 순대에 그 익혀서 나오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관계 없죠. 네. 예, 그리고 돼지간 같은 것도 사실은 네, 이제 소간도 마찬가지고 돼지간도 기생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익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기생충 네. 염려에서 특별히 가려서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소간을 먹지 않습니다. 소간. 아, 소간을. 소간 돼지간 먹지 않고요. 예, 그냥 그리고 간은 그냥 우리가 크게 큰 게 있으니까 남의 거는 탐 탐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용왕님이 되지 말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간이 그 1.5kg짜리 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추억의 기생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거 이제 그 그러니까 좀 안 보이시는데 이게 이 돼지고기에 이렇게 하얀 게 박혀 있는 이런 게 네. 있어요. 근데 아.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덜 익힌 걸 먹다가 이제 이게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네. 또 이게 한 또 3m짜리로 막 자라고 익기 전에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젓가락이 그렇죠. 근데 안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적전약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돼지를 더 이상 그렇게 불건전하게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발견할 확률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은 치열하게 먹어도 된다. 근데 돼지고기도 수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이런 기생충이 없는 나라에서만 아.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인도가 물론 수도권은 안 그런데 인도 시골 가면은 고기 이런 기생충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인도 갈 땐 좀 조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을 레어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덜 익혀 빨리 많이 먹는 게 장땡이다. 말씀드리고. 교수님 그럼 인도에서는 기생충 염려가 좀 활발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오히려 이 환자 그냥 발견하고 네. 뭐 치료하고 이런 거 좀 예, 그런 거밖에 못해서 연구라는 게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 인도는. 그리고 이거 이거 네,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충인데요. 네. 편충인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편충이라는 게 이제 채찍처럼 그러니까 기생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충이 회충과 더불어서 항상 그 회충 편충 이렇게 불려지던 그런 기생충이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감염률 항상 1위를 매번 차지했던 그런 우수한 기생충이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이 편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졌고 뭐 탈북자에서만 가끔 발견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 기생충이 왜 갑자기 이제 된소리를 맞았냐면 이 건강검진할 때 이 대장 내시경 하잖아요. 이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얘가 이제 발견이 돼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꺼내다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채찍처럼 이렇게 쫙 나올다는 그런 게 네. 멋있었는데 이 꺼내다가 다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온전한 기생충을 보면 너무 이뻐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마리가 5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 다른 학교에 있는 것. 달라고 5만 원에 샀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이쁜 기생충입니다. 예. 그 정도? 교수님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네. 보면 네. 국민학교 때 네. 국민학교 시절에는 네. 그 체변봉투 받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렇죠. 교수님도 그렇죠. 분명히 그런 기억 있으실 텐데. 전 당연히 그런 기억이 있죠. 그때는 어떤 기생충이 주류를 이뤘을까요? 그때가 이제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광고 봤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기생충을 싫어하게 만드는 이유였죠.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네. 그러니까 좀 폭력적이잖아요. 애들 앞에서 이름 불려지고 나와서 이제. 구충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기생충이 아이들한테는 좀 해롭잖아요. 그게 아이들 영향을 뺏어서 성장에 예, 성장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에서 없는 돈에 기생충 박멸협회를 만들어서 초중고 그 많은 아이들을 네. 전부 대변 검사를 해서 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막 개똥 내고 뭐 그랬던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럼 그때 먹었던 약으로는 그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거 맞나요? 예, 회충 뭐 회충 편충 십이장충 뭐 그 당시에 당연히 그 회충약으로 얼마든지 가능 네. 가능했고요. 71년에 정말 네. 좋은 약 지금 쓰는 회충약이 71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효율이 좋고 값싼 약을 먹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약이 기생충약이 꽤 두 종류가 있어요. 회충약이 있고 디스토마 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회충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토마, 그러니까 간 디스토마하고 이런 기생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디스토마 약을 먹어야 되니까. 흡충 얘기하십니까? 네, 흡충.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그냥 공과 을로
구충제 같은 거 사드시지 말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쩌다가 이렇게 몰래 숨어 사는 기생충이 된소리를 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기생충들은 좀 봐주자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봄가을로 이렇게 드시는 그런 기생충 약으로 잡을 수 있는 기생충은 별로 이제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네. 봄가을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약국이 그냥 뭐 판매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봄가을로 드세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그냥 뭐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는 뭐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목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말라리아도 기생충이잖아요. 말라리아는 참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진짜 그 말라리아는 기생충의 그 이단합니다. 이단합. 그러니까 사람 그 숙주와의 그 뭐 이렇게 숙주와의 그 밀월 관계 뭐 이런 거를 깨고 숙주를 괴롭히는 기생충인데 계속 뭐 사실 할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 종숙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기한테 가려고 사람을 그 좀 기절시키고 그래야지 모기가 편하게 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뇌혈관을 막고 뭐 혼수 상태에 막 일으키거나 아니면 열이 나서 꼼짝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이 말라리아는 빨리 하루속히 박멸돼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한 30~40만 정도가 말라리아로 죽고 있는데 그래서 기생충학자 중에서 말라리아 연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백신 같은 것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진짜. 네. 오늘 귀한 표본까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